그 강도 애들 둘 다 네 친구들이지? 네. 그럼 남수 말렸던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말렸어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둬? 다큰 애들 말린다고 해서 되냐? 걔들 말 안 들어. 넌 가만히 있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난 강도 짓은 인간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라고 봐. 내가 윤진 너한테 얘기했지? 사람이 도둑질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물건 잃어버린 사람한테 너무 잔인한 상처는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인생이 막가도 어떻게 강도 짓을 할 생각을 하니? 우리가 기술 왜 배웠어? 우리가 왜 남의 깝질을 몰래 털려고 노력을 해? 그냥 칼 들고 지갑 내놔. 이러면 간단하잖아. 근데 왜 힘들게 안테나를 세우고 바람을 잡고 기계가 나서야 돼? 피해자한테 들키면 미안하고 무안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근데 강도는 뭐야? 사람 목숨 우습게 알고 피해자들 사람 취급도 안 해. 비겁하게 칼 들고 사람 목숨 위협하고. 그 인간이 할 짓이니? 그 얘기는 그만하자. 시끄러, 뭘 그만해. 지금 너 때문에 이 얘기 나온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양심이. 찬미 너 질질 짜지 말고 이 언니 얘기 잘 들어야 돼. 정말 언니 말씀을 수첩에 적어야 돼. 됐어, 뭘 적어. 어쨌든 못 말려서 죄송해. 죄송하다는 소리 말고 너 걔네들 면회 가지 마. 안 갈 거예요. 만일 사식 한 끼라도 넣어줬다는 소리 들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네. 그리고 남수, 너도 후배들 앞에서 쪽팔리는 짓 좀 하지 마. 미안하다. 강도 하지 마. 안 해. JTBC.